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어이진 소장님 공부할 거 많아 이미 많아요.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 늘려달라고 지금 소장님 짜면 안 됩니다. 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이진 쇼. 저희는 입딱 가물고 네 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사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세계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번 그렇죠. 주 이코노미스트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재밌는 기사를 두 개 정도 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왜 동남아시아 물가는 잘 안 오를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상대적으로 낮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세계 주요 한 42개국 가운데 8개 지역은 4%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요 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이 5월에 지금 8.6% 올랐거든요. 네. 예. 근데 물가가 잘 안 오르는 8개 중에 그 6개가 동남아 국가인데 표를 예. 보시면 인도네시아, 타이완, 말레이시아, 홍콩, 차이나. 아, 동남아시아가 대체적으로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왜 동남아시아만 유독 상대적으로 덜 오를까 예. 하고 취재해보고 추정을 했더니 뭐라고 아하. 했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 별로 안 올랐잖아요. 중국이. 근데, 네. 근데 중국에서 돼지고기 값이 많이 내렸다. 아, 돼지고기 값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1년간 한 20% 정도 내렸는데 돼지고기 값이. 근데 돼지고기 값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 소비자 물가를 좌우하는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자 물가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가중치가 한 4.2% 정도, 아 2.4%, 네. 2.4%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를 좀 차지하는 거는 술 담배 정도예요. 네. 네. 근데 그 술 담배도 합쳐봐야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크다. 중국은 물가가 잘 안 올랐다. 중국은 돼지고기 값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나라 아닙니까 거의? 그렇기도 하고 돼지고기 값이 왜 그렇게 오히려 내렸냐. 이런 위험한 발언을. 왜 내렸냐 네. 하면 공급 과잉 때문인데 네. 2021년까지 그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 사육 농가가 거의 초토화가 됐었어요. 예. 그 이후에 돼지 가격이 막 올랐고 네. 그리고 농가에서는 오히려 돼지고기를 경쟁적으로 막 사육을 하면서 양이 오히려 이렇게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예. 또 요즘에는 쌀 가격 보면 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밀 가격은 얼마나 올랐어요? 한 17% 올랐잖아요. 밀이 많이 올랐지. 아, 우크라이나 네. 밀 생산국이고 러시아 밀 생산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이 밀, 많이 밀 먹는. 주식으로 먹는 아, 곳은 거기가 타겟 크고 뭐 인플레가 심한데 쌀 먹는 다른데 좀 낫고 인플레가 덜하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 좋은 매거진이야. 이코노미스트 추정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대만 같은 곳은 이제 최대한 지금 버텼잖아요. 예. 계속 락다운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결국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제 열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조금 위험하고 사람들도 덜 다니고 아직도 덜 다니는 거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마카오 같은 거 예를 하나 들면 올해 3월까지만 해도 국내 총 생산이죠 GDP가 예. 2019년 코로나 이전 같은 그거와 대비해가지고 반토막 이상이 더 났어요 GDP가. 근데 이런데 물가가 오를 수는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참고로 마카오는 인구가 66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랑 마찬가지로 제로 코로나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외국인을 안 받아요. 야. 마카오는 외국인 여러분 받아야 홍콩 먹고 가셔도 사는다. 마카오 갈 수 없어요. 그래서 GDP가 반토막 났대요. 그거 완전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근데 최근에 마카오에서 12명이 감염이 됐는데 네. 66만 명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진짜 미국, 중국은 한담하는 나라구나 정말. 네, 그러니까 300명이 그거 하다가 마지막 거는 붙이지 않습니다. 20 이러면 다 다시 하네. 그래서 이제 미국, 유럽은 처음부터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예. 감염자가 확 늘었다가 지금은 좀 이제 괜찮아지고 예. 물가는 그래서 서양에서 더 많이 오르고 있다.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동남아 같이 이런 자국 생산품의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산품 수출 안 한다고 수출 막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팜유, 밀, 콩기름, 옥수수 이런 걸 다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34개국에서 수출 금지를 했어요. 수출 금지한 게 34개국이나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품목에 해외 가격은 더 오르다 보니까 오르는데 선진국에서는 물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그걸 필요로 하는 물가 오르고 네. 약간 개발도상국들은 물가가 덜 오르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것이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 물가가 잘 안 오르는 나라 중에 예. 거기 일본 있죠. 일본. 네. 유일하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일본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오르긴 했네요. 조금 네. 올랐어요. 네. 일본은 찔끔 오른 거예요. 사실 내심 좋아하고 있대요. 네. 그래, 일본 중앙은행은 그 내심을 들키는 바람에 혼도 났대요. 여론한테 혼나고 있죠. 네. 4월 소비자 물가가 한 2.1% 올랐고 일본치고는 많이 오른 거여가지고 이제 7년 만에 최대폭인데 예. 일본은 계속 제로금리 정책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일본 빠져나가는 중이고 환율이 그래서 98년 이후 엔화 약세 가장 심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사를 보시면 제가 아까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물가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기사인데 예. 물가 그 자체보다 기대 인플레가 문제다라는 기사예요. Inflation expecta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오르면 그 사람들 마음에는 아 물가가 요즘에 이 정도 오르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내가 파는 뭐 붕어빵을 이만큼 예. 올려야겠다. 예. 아니면 회사에 월급을 이만큼 좀 올려달라고 해야겠다 라는 예.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라서 예. 물가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 물가가 이 정도로 오르고 있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느낌, 느낌을 좀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느낌. 느낌 중요하죠. 그 느낌이 좀 중요하다. 느낌이 중요해. 네. 따라 부를 뻔했어요. 예.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뭐 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음식이 요리사만 맛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맛있다고 느껴야 되는 거죠. 맛있다는 느낌이 중요하지 맛있는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물가 진짜 안 잡혀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밤을 새서 잘 준비를 해와도 네. 안승찬 기자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 프로님 재미가 없는데 네. 그거 다 아는 거잖아. 어. 이렇게 얘기하는 구독자 여러분께서 재미가 없는데 별론데 하시면 그럼 재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어. 잘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언더스탠딩이 되게 유익한데도 유익하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런 반응이 더 중요한 예, 거다. 예.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요즘 물가는 이 정도 오르고 있고 1년 후에는 이만큼 오를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정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래프 그 느낌이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위에 그래프거든요. 네. 여기 보면 파이낸셜 마켓에서는 한 4% 정도 물가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1년 후 물가가 이 정도 될 거라고 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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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ver the next 12 months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프로페셔널 포캐스터도 이제 4% 정도 네,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근데 일반인들이나 기업에서는 한 7% 정도, 6% 7%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보네요. 한다는 거예요. 맨날 뉴스에 물가 오른다는 뉴스가 그냥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한 10% 오르나 보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모양이네. 네. 근데 이거는 또 나라마다 또 달라요. 네. 일본에서 물어보면 네. 아, 물가 1%도 안 오를 것 같은데요. 아 진짜네요. 네. 워낙 낮으니까 거기는. 근데 또 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한 6%쯤 오를 것 같아 라고 네.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라 물가에 또 다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기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조절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참 어렵고 설득도 되지가 않는다. 사실 뭐 설득이고 나발이고 중앙은행이 뭐라고 하는 걸 아예 관심을 안 갖는다. 아,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사람 일반인들은 중앙은행이 하고 싶은 건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걸 낮추는 건데 인플레이션 엑스펙테이션을 건드리고 싶은데 일반인들은 중앙은행이 뭐라고 하는 거 아예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진짜 큰일이네. 얘들아 선생님 좀 봐 주목 하고 있는데 아 주목을 안 해. 도대체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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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2014년에 그 예. 미국에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네. 당시에 연준 의장이 제닛 옐런이었거든요. 예. 근데 다음 중 연준 의장은 누구입니까? 하고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 문제를 네. 냈어요. 네. 근데 정답률이 몇 퍼센트였는 줄 아세요? 1번 옐런, 2번 부시, 3번 뭐 그렇게 했는데 4번 오바마. 4명 중에 중앙은행장을 고르시오. 절반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25%밖에 안 됐어요. 그런 거를 근거로 들면서 관심이 진짜 없다. 진짜 관심 없구나. 진짜 관심 없구나. 그리고 또 그런 저금리 시대에 또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네. 미국인들은 연준의 물가 목표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예. 질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대다수가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엄청 높게 나왔나 보지? 10% 이상이라고. 10%요? 10% 이상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누구냐고 하면 잘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얘기 들으니까. 이창용, 이총용, 노총용. 막 해봐. 그거 못 맞출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고민은 사람들이 네. 관심이 없는데 연준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쇼를 하는지 이게 무슨 어떻게 조절을 하냐 이런 게 고민인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가 물가를 무슨 수로 써서라도 잡겠다 이렇게 해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물가를 잡겠구나 그럼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가겠구나 이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데 말을 세게 해야 된다 점점 근데 이거는 이론이고 예. 이거는 이론이고 사람들이 연준이 뭐라고 하는 거에 아예 눈길을 안 주는 뭐 연준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좀 그렇지, 언급이 그렇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로 일본에서도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일본이 최근 몇 년간 인플레를 일으키려고 제로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40%만 알고 있다. 아. 이런 답을 했다고 아하. 해요. 그래서 전체 경제는 관심이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은 요새 중앙은행은 그러면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네. 이제 몇 가지 그걸 소개해드리면 신문 일면에 이제 대문짝만하게 나도록 예. 엄청난 쇼킹한 정책을 써야 된다. 자이언트 스텝 아, 그런 이런 것처럼 거, 이런 거 하고 아, 그런 것처럼 그래야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좀 뭐라고 하는 걸 들으려고 할 거다. 0.75% 올린 것도 경제면에 나서는 소용이 없다. 이 뭐라고 하여튼 무슨 수수더라도 일면을 갖고 와야 된다. 네, 그래야 사람들이 뭐야? 뭐 이렇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네. 그 폴 볼커 그 중앙은행장이 폴 볼커였는데 그때 금리 막 최종적으로 한 20%만 올리고 그랬거든요. 토요일 밤에. 네, 막 하루에 막 10% 예. 올리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친 짓 같긴 한데 그렇게 정책을 펴서 해야. 뭐가 이렇게 도대체 시끄러워? 신문 일면에 나오니까. 일면에 나오고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네, 그래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 이코노미스트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바이든이 물가. 물가 막 인플레이션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입에 달고 다니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정부가 물가를 위해서 뭘 좀 하려고 하는구나. 좀 신경을 좀 쓰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오버하는 중이다. 네. 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언더스탠딩이 나오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열심히 딜리버리 설명해 드리고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건 유럽 중앙은행이 이렇게 방침이긴 해요. 이런 거를 쓰고 있는데 2012년에 드라기 총재가 예. 유로화를 구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되게 모호한 표현이다라고 좀 비판을 받았거든요. 좀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그나마 대중들에게는 좀 전달이 되고 막 트위터에 리트윗도 되고 그랬거든요. 뭐든지 한대. 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화를 안정시킬 겁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시장에서 채권을 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아,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쉽게. 네. 아.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종합한 기사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코노미스트가 아이템 잘 찾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하고 난리법석인데 대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없애려면 실제로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진짜 따라가기만 하는 너무 예상된 금리 인상 이게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경제 뉴스를 보고 시장을 보고 하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지. 그런데 대부분은 관심이 아니, 없다. 관심도 없죠 사실. 관심이 없다. 아,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뭐 도대체 뭐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잡히지도 않고 금리를 올렸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러고 있다. 그러고 있다. 누구든지 하여튼 나와서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뭐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든든하잖아. 어 든든하잖아. 나만 믿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해주세요. 네. 안 대표님 뭐든지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오소장님이 예. 시키면 뭐든지 하죠. 어? 네. 네, 수영도 올렸죠. 그래서 어, 그럼요, 그럼요. 지금 김현우로 잃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김현우 소장님이 그때 이후로 안 나오십니다. 네, 아시나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출연료 파동 이후에 지금 김현우 소장님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유럽 국가 한가운데도 예. 러시아 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러시아가 유럽이잖아요. 아니 저기요 한가운데요. 아 어? 저렇게 조그맣게 하나가 있네요. 네 저기 칼리닝그라드라는 곳이거든요. 네. 아 폴란드랑 리투아니아 사이에도 러시아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 섬은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육지의 섬이라고는 불리는데 네. 네 고립돼 있네. 네 그래서 이제 본토와는 러시아 본토와는 한 400km 네. 모스크바와의 거리는 한 1300km 정도 돼요. 네. 근데 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서 이 있는 저 곳이 원래는 독일 땅이었거든요. 예. 근데 1945년에 그 옛 소련이 당시에 독일의 나치를 몰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했어요. 저 원래 지역을. 독일이 지배하던 지역이었죠. 저기가. 네, 네. 예. 그러다가 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 칼리닝그라드가 아. 그 육지 섬이 된 거예요. 그 원래는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나 리투아니아 다 러시아 땅이고 맞아요. 다 독립했잖아요. 네. 네. 엄마가 놓고 갔구나. 독립하면서 독립할 때 다 같이 독립하지. 저기만 또 놔둬가지고. 네. 그래서 와. 그러면서 이제 칼리닝그라드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로가 지금 없잖아요. 없네요. 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칼리닝그라드는 요거를 보시면 이게 그 철로거든요. 네. 근데 저 주황색을 보지 마시고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 칼리닝그라드에서 여기. 빌뉴스라는 네. 빌뉴스라는 곳을 지나서 민스크 벨라루스의 민스크 거쳐가지고 러시아로 가요. 아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벨라루스를 거쳐서 네. 그다음 리투아니아 거쳐서 그리고 저기로 들어가는군요. 네. 기차로가.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물자를 공급을 받아요. 그게 유일한 그 이제 육로였는데 네. 굳이 이 라인으로 가는 이유는 2000년대 초에 리투아니아가 예. EU 가입 추진하면서 어. 그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좀 고립 논란이 있었어요. 예. 이때 러시아와 EU가 그 화물 운송 협정을 맺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그 루트를 이용해 온 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네. 그런데 지난 17일에 리투아니아가 예. 칼리닝그라드 그 주한테 내일부터 철로 통행 막는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리투아니아가 어디죠? 앞에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줘. 죄송합니다. 네, 여기거든요. 아, 거기가 리투아니아예요? 네, 여기. 아, 리투아니아가 막았다. 그러니까 벨라루스하고 리투아니아 벨라루스랑 러시아는 같은 편인데 네, 철로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벨라루스는 같은 편이니까 거기까지 괜찮은데 리투아니아를 살짝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지금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제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EU 집행위원회와 협의에 따라서 EU 지침에 따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럽연합에서 제재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네. 뭐 석탄, 철강, 건설자재, 뭐 금속, 콘크리트, 뭐 첨단공학 제품 같이 그런 제품들은 우리 땅을 거쳐서 운송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제재 대상이 아닌 화물이라든지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어요. 이동이 가능하긴 해요. 네. 그런데 이 지금 그 제재 품목을 막아버리면 그 리투아니아 경유한 그 화물의 최대 50%가 막히는 게 돼요. 와, 그 어떻게 살아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뭘 제재하는데요 지금 러시아에? 석탄, 철강, 건설자재, 금속, 콘크리트, 첨단공학 제품 이런 걸 하는데 네. 그런 거를 러시아에서 못 갖고 온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칼리닝그라드는 이 철로가 막히면은 그러면 화물차로는 할 수 있잖아요. 예. 화물차로는 그렇지. 이제 육로로 차로 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지도를 다시 보시면 배로 하거나 배로 삥 네, 돌아서. 여기 예. 뭐 생페테르부르크. 예. 거기에서 이렇게 올 수 있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예, 그렇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에서 아, 거기서 네. 이렇게 올 수 있죠. 되게 돌아오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게 갈 수는 있네요, 뭐. 그래서 러시아가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막 이스키저스키 하고 있었어요. 아, 이스키저스키. 네. 그런데 리투아니아가 어제는 또 지금 화낸 거야? 오빠 화냈어 지금?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물차도 오지 마 그럼. 이렇게 해서 네. 화물차도 막아버렸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보복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리투아니아가 네. 의외로 의외라고 하면 그분들이 또 화내실라나? 거기 되게 독립심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 자존심 있는 나라예요. 가끔씩 그렇게 막 깜짝깜짝 놀라는 일 하게 하는 나라예요. 중국하고도 그냥 바로 멱살 잡고 붙어버리고 맞아요. 와 맞아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주변 국가들도 굉장히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다시 지도를 보시면 리투아니아 옆에 있는 에스토니아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른바 에스토니아 뭐 라트비아 이렇게 하면 발트의 3국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2004년에 나란히 나토에 가입한 후에 줄곧 유럽에서 지금 반 러시아 벨트를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스토니아가 며칠 전에 아 러시아 헬기 한 대가 우리 영공에서 2분간 허가 없이 비행했다. 네. 그래서 나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아하. 에스토니아가 만만해 왜 이쪽으로 왔어? 네. 네. 그리고 또 그래서 긴장감이 또 올라갔고 또 하나는 좀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건데.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수알키 갭이라는 데가 있죠. 예. 이게 뭐예요? 그 국경지대, 그 경계선인데 네. 이게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의 국경선을 두고 지은 이름인데 이게 거리가 한 80km 정도 돼요. 예. 그리고 폴란드와 발트의 국가들이 그 나토에 가입한 이후에 전략적이고 군사적으로 좀 중요성이 커진 곳인데 네. 요즘 들어서 다시 이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런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 네.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나토 가입 국가죠. 예. 여기 벨라루스, 그 다음에 칼린그라드는 러시아와 친한 곳이거나 러시아 땅이죠. 근데 그 양 끝은 러시아와 친한 곳과 마주하고 있고 판문점이네. 네. 동유럽의 판문점 접경 지역이군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구글 맵으로 좀 확대를 해봤거든요. 네. 와. 제가 좀 임의로 손으로 벌벌 떨면서 한 거라 가지고 네. 좀 지저분한데 여기가 이제 칼리닌그라드인데 옳답니다. 칼리닌그라드. 네. 여기 리투아니아. 네. 폴란드. 벨라루스 이렇게 다 있죠. 그 사이군요. 그 사이. 네, 여기입니다. 야. 여기. 아. 여기인데 여기를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정말.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네. 비무장지대랑 물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폴란드 쪽에서 본 수알키 갭의 모습이에요. 평화로운데요, 그냥. 네.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예. 칼리닌그라드를 러시아와 그 육로로 연결하기 위해서 저곳을 공격할 수 있다. 거나 러시아가. 아니면 그 제재 보복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리투아니아를 네, 건드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나토 회원국이고 리투아니아는 EU 가입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EU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출동하겠죠. 공동 미국 포함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의 거의 뭐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전쟁 비용 대비 가치를 봤을 때 그렇게 네. 가치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유럽 내 언론에서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 화면을 예. 보여주시면 수알키 갭, 푸틴이 네, 주시하고 있는 잠재적인 유럽의 발화 지점이다. 클로즈 아이즈 온 이렇게. 아이온 이렇게 푸틴 한마디에 다음번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아하. 뭐 이런 기사고요. 또 여기는 폴란드의 수알키 갭이 러시아의 다음 군사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아하. 이런 아 저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긴 많은 모양이네요 현지에서도 네 그런 기사가 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수알키 갭 네 아까 여기가 뭐라 그랬죠? 그 떨어져 있는 러시아 땅 칼리닌그라드 칼리닌그라드. 요거를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니 제가 잠깐 그 칼리닌그라드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네. 거기가 예전에 독일 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살던 지역이래.
칸트 들어봤죠. 칸트. 칸트. 네. 임마누엘 칸트. 네. 평생 자기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철학자. 그렇지. 그 철학자가 거기만 살았대. 내일 오후 5시가 되면 저 언덕 위를 정확한 같은 시간에 걸어다니는 네, 네. 쓸데없는 정확성의 소유자. 어, 그런 사람이 살았던 데가 바로 여기. 여기랍니다. 네. 어. 칼라닌그라드. 칼리닌그라드. 어. 네. 자, 여기도 가보고 싶습니까? 네, 특파원 보내주세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네, 공기 중에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신고가를 또 찍었다 이런 뉴스인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뉴스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 있죠? 뭐, 이게 지금 신고가인데 매년 매년 계속 기록을 경신 중이에요. 저 그러니까, Y축 저게 뭐죠? 무슨 숫자예요? 200, 250, 300, 350, 이게 400.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농도. 네. 신고가 정도가 아니라 작전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네. 엄청나게. 네, 이게 초커버 들어갔는데.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요 매년 네. 다른 곳에서 재면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년 5월에 같은 장소 하와이 섬에 있는 마우나로와 관측소에서 잽니다. 여기가 관측소고요. 마우나로와 관측소라고 써있네요. 네, 그리고 관측 장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저기서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얼마나 있는지 잰다? 네. 그런데 여기가 해발 3,394m예요. 굉장히 네. 높죠? 그래서 196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똑같은 시기, 똑같은 장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 가파른 상승세예요. 이야... 이거 보세요. 그래서 올해 5월의 평균 농도는 420.99ppm인데 1958년에 쟀을 때는 310ppm이었죠. 예. 그러니까 30% 와.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의 공장이 돌아가기 전,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는 280ppm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구의 공장이 돌아가기 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알아? 그때는 안 쟀다면서. 58년 안 쟀다면서. 예. 그때는 어떻게 쟀냐면 북극의 얼음이라든지 예. 아니면 호수나 바닥 밑바닥에 진흙 있죠. 예. 그 진흙을 분석하면 알 수 있대요. 그 당시 그때 있었던 진흙. 네, 그 시기에 얼음. 형성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전 세계 어디에서 뭘로 측정하더라도 과거 80만 년 동안 200에서 300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결과가 있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저렇게 계속 늘고 있다. 네. 큰일이네. 근데 이거를 왜 매년 재냐. 예. 원래는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지나 하고 보려고 잰 게 아니라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르대 예. 하면서 잰 거예요. 네. 한 1, 2년만 돌려보려고? 네, 근데 이게 봄, 여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식물이 번성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적고 그렇지. 가을, 겨울에는 그 반대니까 높아요. 근데 이거를 뻔한 거 그쵸? 써서 논문 하나 쓰려고 그랬나 그쵸? 지구의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이걸 논문을 진짜 써보려고 맞아요 했는데 가만히 그 수치를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뿐만이 아니라 이상하게 매년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예요. 아. 이걸 매년 안 재봤으면 몰랐겠죠? 아. 그래서 그걸 매년 측정을 해왔기 시작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와. 이 그래프의 이름이 뭐냐면 킬링 커브예요. 아, 들어봤어요. 킬링 커브. 네, 근데 이거를 뭐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죽이고 있어 이걸 보여준다고 해서 그 KILL 킬링 커브가 아니고 그럼 뭐예요? 뭘 들어보셨다면서요? 나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킬링 커브? 어. 인류를 죽이고 있는 커브? 아닙니다. 네, 그럼 뭡니까? 이 연구를 한 사람의 이름이 찰리스 데이비 킬링이에요. K-E-E-L-I-N-G. 네. 1년씩 그 이산화탄소 농도 이름이 킬링이구나. 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47년 동안 하와이의 그 산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는데 일생을 바쳐가지고 킬링네, 킬링. 발음이 이상했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못됐습니다. K-E-E-L-I-N-G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계속 늘어나느냐라고 네. 질문을 하신다면 가만히 있으면 늘어날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땅 속에 숨어있는 이산화탄소를 굳이 캐내서 자꾸 대기 중으로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 땅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누가 캐요? 석탄이 과거에 식물이 죽어서 쌓여서 누적이 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 식물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는데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땅 속에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캐내서 공장에서 불뗀다고 하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살아나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다라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자꾸 인간이 건드려서 바깥으로 나오는 바람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커지는 그거다. 킬링 커브가 그려진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도 바닷물이 그거를 흡수를 하는데 네. 그래서 산불이 나도 그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막 높아지지는 않은 건데 문제는 또 바닷물이 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산성이 되거든요. 산성이 되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정작용을 하는 게 무너져 버리면 계속 올라갈 거다 앞으로. 그렇죠. 계속 올라갈 거다. 야, 이제 큰일이네. 진짜 큰일이다. 그런 게 핵심입니다. 이 그래프의 핵심.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닌데 진짜. 지금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이런 논의가 쑥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뭐 석탄 뭐 천연가스 다 부족하니까 다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네. 지금 당장 킬링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다시 돌아갔죠. 킬링 커브 신경 쓸 수가 없다 우리가. 네. 그런다고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또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 빨리 봐야죠. 네, 이거. 마지막 예. 거는 조금 우리가 동영상도 제가 준비를 해온 예. 뉴스인데요. 오랜만에 네. 한번 예. 보시면 지난 6월 22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6월 22일이요? 20 날? 네. 엊그전에? 모릅니다. 세계 난민의 날이었어요. 네. 근데 이날 러시아의 날. 언론인이자 그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예.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놨어요. 예. 뉴욕의 헤리티지 옥션이라는 경매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거든요. 네. 1993년에 그 고르바초프의 자금 지원으로 그 새로운 신문이라는 뜻을 지닌 독립신문 네. 노바야 가제타라는 걸 창간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은 반 푸틴 성향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푸틴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 비판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 페인트 테러도 당했고요. 저분 신문사 사주예요? 네. 그 그게 사주라고 표현은 안 되고 그냥 저널리스트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사장님과 기자님은 다른데. 본인이 이제 보도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인권 침해와 러시아 정부의 또 부패를 보도한 소속 기자들 6명이 예. 살해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러시아 정부에 또 위협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받다가 결국에 올해 3월에 폐간을 했어요. 근데 지난해 10월에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예. 10월에? 네, 그랬는데 러시아의 언론사 네. 대표가 네, 요게 노벨 평화상의 메달이에요. 예. 이게 23캐럿 금인데 순금 녹였을 때 금 덩어리를 시가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됐다 그래요. 네, 네. 간단치는 않네. 네. 그런데 이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자기의 이 메달을 경매에 내놓고 경매 수익금 전액을 유니세프에 전달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난민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한 예. 거예요. 러시아의 예. 언론인이. 어허. 그래서 경매를 진행한 헤리티지 옥션도 야. 경매 수수료 받지 않겠다. 예. 이렇게 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예. 누가 좀 비싸게 사라. 묵이면 1,30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매의 수익금 자체가 이미 이제 난민 어린이를 위한 거로 쓰인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난민. 네. 유럽으로 여기 퍼져나간. 네, 그걸 알고 참여한 입찰자들이어가지고 예, 예. 누가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나 이런 분위기도 좀 조성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경매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입찰가가 오르고 올라서 1,66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15억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때까지. 네. 215억 원 정도. 네. 근데 갑자기 215억 원이요? 네. 네. 오르고 올라서 215억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더 없습니까? 하는데 전화기를 든 남성이 갑자기 딱 이렇게 손들더니 직전가에 6배가 넘는 금액으로 이제 플렉스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그 네. 순간을 제가 동영상으로 1500억? 준비를 했거든요. 1,500억이요? 네, 보겠습니다. 동영상. 낙장 불입이다. 69, now who's making the biggest donation? Who's got the biggest heart? I'm a 69. 이게 경매 실제 장면이에요. 네. 16, 16, Let's get serious about this. 제가 중요한 것만 자막을 달았는데. He says no more, no more. Is that it? No mas. I'm at 16, 6 right here. Heritage Live. 뉴욕의 경매 장면도 재밌죠? 네. 저렇게 생겼구나. 네, 지금 전화하는 게 지금 대리인들이에요. 16 Hold on, Dustin's saying, wait a second. I haven't heard from him all sale. I'm at 16.6 million. 16.6 million. I'll take your 16.8. What do you think? 16.8? Want to go to 16.8? He says he's thinking about it at 16.8. New bidder, completely new guy. 저기 전광판에 1,662죠? 다들 놀랐어요. Can I just hear that one more time?
take your mask off so I can hear you, please. 1억 350만 달러? Well, that's one way to do it. 사람들 환호성이 터집니다. 아, 저분은 어떤 분의 심부름으로 온 거죠. 심부름. 와. Stay standing, please. Let me see your bitter card. I have 야, 진짜 겨. 거기서도 더 높은 사람을 찾는구나. 이 와중에도. 충분했어, 저. Elise, are you going to outbid that? Anything else? 지금까지 불렀던 사람들 다 이제 한 명씩. 아, 다들 저렇게 전화기를 들고 있군요. 이렇게 대리인들이라서. 저 잘못 들은 건 어떻게 하지, 저거? 흥분했어, 흥분했어. Refugees, and there are millions and millions, and we don't round with zeros when we talk about refugees, folks, because they're not. They end in real numbers with real faces. I'm over $100 million. Fair warning. Is there anybody else in this room or the world outbidding $100 million on a bidder 303? Then, ladies and gentlemen, done. Over $100 million.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네, 밝히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저 사람 이제 대리인이랑 앉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막 그 처음에 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저 언론인이 와서 소감 말하라고 했더니 예. 아, 조금 더 진행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낙찰된 사람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헤리티지 옥션 측에서 이게 스위스 프랑으로는 얼마가 넘는 금액입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예. 스위스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스위스의 계좌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그렇지. 네, 그런 게 있어서 스위스의 계좌를 둔 어느 부자가 아닌가라는 추측은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네. 네, 이게 과거에도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은 적이 있대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고가는 우리 돈으로 61억 원. 61억 원이었는데 그때 지금 20배가 넘는 금액이죠. 저거 경매 회사가 수수료는 받는 거죠. 수수료 떼고 수수료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난민한테 기부를 하는 거니까. 네. 이번에는 네, 진짜 받겠다. 이벤트로 한번 해보겠다. 네, 그리고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서 진행해서 그날 밤에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야, 이게 또 평화상을 이렇게 또 노벨 평화상 메달, 노벨 평화상에 언론인으로서 좀 존경스럽습니다. 아, 멋있네요. 평화상 우리도 받으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네. 이 메달을 난민을 위해서 경매에 내놔. 경매 내놓고 하죠. 상금은 별도로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이. 상금도 일부 기부를 했어요. 네, 네. 상금 제가 갖고 메달은 뭐. 그래. 저는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당근하려고 그랬는데 뭐, 뭐 그건 뭐 내놓죠 뭐. 네. 네. 여기까지 준비해온 소식 다 보셨고요. 네. 야, 59분까지 알차게 채우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이진 쇼. 어혜진 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마무리? 네, 바로 예.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라고 저 PD가 자르래. 이렇게 자르라는 것 같아. 이렇게 잘라라. 네,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갑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